축복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조만간 영광 중에 왕 중에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첫 시간에 경배드리고 송축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은 가운데 옛날 아론 위에 기름 부었을 때 그 옷자락까지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 스며든 것처럼 주님 아론 같으신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그 부으심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인 우리에게 아버지 흘러내리는 시간 되게 앞서서 또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저들에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6편, 시편 96편 보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이는 주께서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함이며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 하늘들을 지으셨음이로다. 영예와 존귀가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오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물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 이거예요. 또 환난 때에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천사가 날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 이 땅을 향한 메시지가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온 땅입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 주께 노래하라.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또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날마다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또 백성 가운데서 이적을 선포하라. 그리고 7절 보면은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가져오라. 그 9절 보면은 주를 경배하고 그의 앞에서 두려워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천년왕국 때에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방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복음은 과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셋째 날에 부활했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다. 중생을 한다. 이거지만은 천년왕국 때 복음은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미 통치하고 있다. 그를 믿으라 이런 얘기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산상순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 결국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킬 헌법을 미리 주님께서 선포했어요. 산에 딱 앉으셔가지고 백성들이 나올 때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계명을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나옵니다.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견고히 선 적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은 하늘들까지도 흔들린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또 한번 흔든다. 흔들어요.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진동한 다음에 오시죠. 그래서 그때는 견고히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은 견고히 선 적이 없고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11절 보면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다. 이제 마귀가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났고 또 이제는 저 끝없는 그 무저갱 속으로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하늘은 물론 기뻐하지만 땅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Rejoice. 하늘은 Rejoice하고 땅은 Glad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이건 뭐 모든 만물이 다 기뻐. 진짜 기쁨이죠 이게. 지금 세상은 기쁨이 없죠.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기쁨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자매가 지난주에 방송 듣고 어느 자매가 전화가 왔는데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15년 동안을 약을 먹고 있대요. 방송을 듣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다리다가 어제 전화 걸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앞으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15년 동안의 모든 그 병이 지금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나가다가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동료들이 오히려 참 자기를 참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자기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고 지금 어떡할까 하고 있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참 제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진짜 복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진정한 믿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진짜지. 그래야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참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옛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같이 교제할 사람이 별로 없었죠. 다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축복에 관해서 말한다면 축복에 관해서 내가 말한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내 원수가 됐구나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육신적으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러고 막 그냥 예언하면은 확 좋아가지고 헌금을 갖다 주고 뭐 별거 다 하죠. 근데 말씀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내가 축복에 관해서 전했더라면 너희가 눈까지도 나에게 빼줄 것이다. 그러나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는 인기 작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독합니다. 고독하고 정말 교제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까지도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냥 아직 안 왔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것이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땅도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소리 마음껏 질러라. 지금까지 소리 지르지 못한 거 마음껏 질러라 이제. 기죽어 있었던 거 마음껏 질러라. 사탄에게 눌려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핍박받은 성도들,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에? 누구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진정으로 소리지르라. 심지어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12절에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살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 알레고리로 풀어서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참 소망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되나? 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참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살아나는데, 생수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가려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이번 방송을 하고서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답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얘기하는데, 잠깐 동안 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답답한 게 풀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이들이 참 시편 42편인 것처럼 수사슴이,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 물을 갈망하듯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이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이 테이블 만들게 하시고 이런 것이 이유가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구나. 어?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은 불과 같은 거죠. 불과 같은 건데 불을 내가 손에 가지고 있으면 내 손이 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탄다고 그랬어요. 이걸 빨리빨리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옛날 솔로몬 시절에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때 시절에 그 백성의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솔로몬, 초기의 솔로몬은 바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말기의 솔로몬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버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옛날 솔로몬 왕이 영예를 누린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모든 민족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라.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을 가지고 요즘에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니까 결국 앞을 못 보는, 물론 헌금도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그러나 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앞으로 오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예물을 가지고 그의 뜰들 안으로 들어오라. 주의 뜻이 이제 땅에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11장인 것처럼 마지막 나팔의 천사가 부니까 모든 땅의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 그리고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공급할 때, 시편 말씀이 강의한 것을 우리가 들려줄 때 그 안에서 그들이 참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 두려워하니까 시편 말씀을 차라리 주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도 있고 조리적인,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육간에, 이 현 세상에서도 앞으로 오시는 소망 가운데서도 참 더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참 종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영원한 소망에 그 닻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고통을 받을 때 몸부림치면서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절규할 때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옛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continue in my word,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즘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몸만 건강하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진짜 자유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게 자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어둠에 있으면은 꼼짝을 못하죠. 이게 바로 이게 묶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 Financial freedom이 아니죠. 돈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더 묶이는 거죠. 돈에 묶이는 거죠. 또 몸이 육신이 너무 건강하고 또 육신에 묶이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충만히 받으면은 그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면은 사망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니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 즐거움 아니겠어요? 에? 이 참된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이런 세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옛날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처럼 참 앞으로 올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 주님의 도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통치하시는 도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올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처럼 보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된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탭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지금부터 충만함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속한 지체들, 정말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물질을 초과, 아버지 하나님 초월하고 사망까지 초월하고 병마도 초월하는 참된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깨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 몸에 묶여있고 물질에 묶여있고 시간에 묶여있는 저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묶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옵시사 저들을 구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